아찔한 컬링.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.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. 운명의 마스카라.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.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출마한 웨스트 캐로나 지역 보궐선거가 지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부재자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해 6일까지 진행됩니다. 선거구의 네 곳의 투표소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10일에는 본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오카나간 지역의 웨스트 캐로나 선거구는 자유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자유당의 벤 스튜어트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으나 클락 수상의 주 의원직 획득을 위해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보궐선거에는 스튜어트에 패배한 신민당의 캐롤 골든이 재출마해 클락 수상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또 보수당의 숀 업쇼 외 5명의 후보들이 더 출마했습니다. 당초 클락 수상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공무원 임금 인상안의 고지와 철회, 야당의 총력전, 지역 주민들의 클락 수상에 대한 일부 반감 표현 등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7월 10일 본 투표가 진행되면 전역 개표가 진행되어 11일에는 추정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밝히고 있습니다.